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고 싶은 모냥 인사드립니다. 어? 어디서 말하는 거야? 저는 3.3cm밖에 안 되는 짧은 다리로 태어나 안 들린다. 성공적인 존재감을 갖추기까지 부단히 노력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언제든지 시원한 복부술을 선사할 수 있는 고객냥 인사드립니다! 괜찮아! 다음에 나갈 땐 목소리를 좀 더 키워보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집채만한 코길냥 목소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에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모냥! 좀 더 해보자! 치! 나 이제 안 할래! 기냥! 모냥! 경제교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적 노력만으로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차 늘고 있다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경제적 계층 상향 이동을 뜻하는 사회이동성. 이 사회이동성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장기간 취업 준비와 여성들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소득 상향 이동의 기회를 축소하고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최종 학력도 낮아지고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해마다 커지는 등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과 일자리, 나아가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 이렇듯 커지는 교육기회의 격차도 사회 이동성을 약화하는 원인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고령층의 가계자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유동화가 어렵다는 단점 등이 자산 축적 및 활용을 통한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근로의욕을 약화하는 일부 사회복지제도와 부족한 사회안전망도 저소득층을 고착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모두 꿈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5월 1일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그게 뭐냐?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약속하며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세 가지의 중심을 두고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맞아! 우리나라 청년들은 높은 진학률과 군복무 등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유독 길잖아! 어떤 지원이 생겼는지 들으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겠어! 우선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한 훈련 콘텐츠를 개방!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의 대상 업종도 첨단 산업과 융합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하고 군복무 중 이수인정 학점 등을 확대해 원활한 취업 준비를 도우며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복지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중기사랑카드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근무일 20일로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세제 지원에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 그리고 남성까지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이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과 영재 키움 프로젝트의 대상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초기 단계에 벌어지는 학업 격차가 많이 완화될 수 있겠어! 그리고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을 늘리고 취업 후 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 지부를 확대! 또한 기존 대학생 대상의 장학금 지원 인원을 늘리고 주거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 경로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는데요. ISA가 뭐야?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야.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손익 통산 확대와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 도입 등 ISA 제도를 수요자의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여 미래 세대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국민연금 조기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및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연금 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건부 수급자가 자립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상향,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은 완화해 빈곤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줄 행복 사다리! 저도 첫발 힘차게 디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모냥이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모냥아,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경제 공부는 물론 희망을 주는 튼튼한 경제 사다리가 되는 모냥과 기냥 되겠습니다. 그때까지